예, 제가 결혼하기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속상했겠다. 어머님이나 이쪽 분들한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연상이어서 약간 눈치가 몇 살 연상이 돼요? 좀 많이 나요. 7살. 네. 7살. 네.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남편 6학년이었어요. 그럼 많이 미안하지. 엄청 미안한 거야 그럼. 연하 남편의 그쵸? 제일 큰 매력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연하 남편이긴 한데 우리 신랑이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하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존중이나 신뢰도가 안 쌓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자지 그냥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가 더 챙겨줘야 되고 더 뭐 걱정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장영남 씨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지방에도 가고 네. 또 집을 이렇게 며칠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은? 좋아해요. 벌써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 계속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약간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간 이렇게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저희 장영남 씨 얘기 잘 들었는데. 왜 그래요? 저 대박 났어. 송중기 닦아줘도 대박 났어, 지금. 제일 재밌었는데.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막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연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 했나요? 아니 너나 잘해! 아니 너나 잘해! 그러니까 한참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 아니 여기 욕심네. 예능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 네. 예. 제가 약간... 연기 공부 좀 해요 제발.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봉태규 씨한테 네. 조언해 줄 건 없어요? 네.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냥 그래.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말르셔서 안색 그래 친해 지금? 안 친한데 안 친한데 이렇게 훅 들어와? 훅 들어와 보여. 객관적인 근데 기사 맨날 나는데? 뭐라고요? 연관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 내가 봤을 때 김지우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 많다 그래서 김지우 씨 검색해봤거든요. 네. 전혀 없던데요 그런 거? 아니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나 올리나 봐요. 나 지금 무슨 아무리 비싸 보이네요. 뭔가 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 분위기도 되게 화기애애했고 근데 왜? 그래서? 이게 왜냐 다만 제가 열정과 저의 어떤 이 의지를 담고 얘기 하다 보니까 땀이 나네요.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본격 카드라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자, 풍문으로 들었어. 먼저 자진신고 받습니다. 뭐,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 저는 그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막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
그래가지고 장영란 이혼, 아, 장영란 재혼이 뜨는 재혼. 거예요. 아, 영국 검사가 다? 네, 세 개가. 결혼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이 있네. 어. 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어. 나중에, 왜 이런 게 뜨지?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혹시 이게 재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신경 쓰이는 건 저희 시댁어른들이 아무래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컴퓨터를 하시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보시면 어떡하지? 혹시 시댁 식구들이 보고 뭔가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